언젠가부터 조용히 한반도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한 북방의 불청객 황사. 황색으로 물든 대기, 불쾌한 호흡. 하지만 황사의 피해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국경을 초월하고 있는 지구적인 그런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거의 없습니다. 황사로 인한 피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황사 발원지에서는 강력한 모래바람에 의한 인명피해가 빈번히 일어나고 중동지역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모래폭풍이 시시때때로 불어닥쳐 사람들의 생존을 위협한다. 세계 각지에서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황사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조용히, 하지만 그 어떤 자연재해보다 강력한 피해를 초래하는 황사를 집중 조명한다. 황사는 건조한 사막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며 그 형태와 발생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명칭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 아프리카 북부의 사하라 사막에서 발원하는 모래폭풍은 사하라 먼지라고 불리고 미국 중남부 오클라호마주의 사막에서 발생하는 모래폭풍은 더스트 스톰 혹은 더스트 볼이라고 불린다. 중국과 몽골 등 아시아 대륙의 사막과 황토지대에서 발원하는 모래폭풍은 옐로우 더스트, 황사라 불리며 세계적으로 그 강도가 높기로 유명하다. 황사는 주로 이제 중국의 서부 지역에 있는 건조지대에서 발생을 한 모래바람을 황사라고 부르고요. 그 건조지대의 흙가루가 공기 중으로 불려 올라가가지고 그게 이제 먼 거리를 이동해서 우리나라에 떨어지는 걸 보고 황사라고 그럽니다. 발원지의 모래먼지가 강한 상승 기류를 만나 대기 중으로 떠오르게 되고 기압대와 함께 서쪽으로 이동한다. 이후 고기압에 의해 발생한 하강 기류의 영향으로 모래먼지가 떨어지게 되는데 이를 황사라고 한다. 이렇게 공중으로 올라간 모래먼지 중 작고 가벼운 입자는 상층 기류를 타고 아시아 전역은 물론 미국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황사의 주된 발원지는 몽골과 중국의 접경에 걸친 사막지역으로 그 크기는 한반도 면적의 약 4배에 이른다. 이런 황사 발원지에서 일어나는 황사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황사 발원지에 가면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자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태풍이 불어올 적에 그 경험하는 정도의 그런 강풍이 모래바람을 몰고 닥쳐옵니다. 그러면은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집이 묻혀버리고 사람이 죽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을 해요. 주요 황사 발원지이자 죽음의 땅이라고 불리는 쿠부치 사막. 2007년 쿠부치 사막에서 발생한 모래폭풍이 중국 네이멍구에 몰아쳤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은 네이멍구의 울라터우치 지역. 마을의 주요 수입원인 양 3,700여 마리가 모래폭풍에 날아가 실종됐고 도로에 모래가 쌓여 10km가 넘는 길이 끊어졌다. 중국뿐만이 아니다. 이런 피해는 지금도 황사 발원지 곳곳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황사는 산업, 경제 전반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다. 황사의 농도가 높아질 경우 항공기나 차량, 철도 운행 등 교통 혼란을 초래하고 기계나 반도체 공장에서는 황사의 미세 입자의 침입에 의한 결함이 발생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천식이나 폐질환 등 호흡기 질환과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하기도 한다. 2015년 한 경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황사로 인한 누적 산업 피해 규모는 5조 원을 넘어섰고 건강 관련 피해는 10조 원에 이르렀다고 한다. 사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 극심한 황사는 발생하지 않았다.
황사 발원지의 황사가 그대로 대기 상층을 지나가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2015년부터 한층 더 심해진 황사가 다시 우리나라를 찾기 시작했다. 겨운에 얼어있던 사막 지역의 지표면이 봄이 돼 녹으면서 그 입자가 불완전해지게 되고, 이렇게 불완전해진 모래먼지는 대기 중에 떠오르기 쉬운 상태가 된다. 이런 계절적 특징 때문에 봄의 불청객으로 불렸던 황사. 그런데 언젠가부터 황사가 겨울에도 찾아오기 시작했다. 2015년 2월 23일, 서울을 기준으로 사상 최악의 겨울 황사가 발생했다. 1세제곱미터당 1070마이크로그램의 농도, 평상시에 20배를 넘어서는 수치였다. 황사 발원지에서는 만 마이크로그램에 육박하는 수치를 기록하며 10m 앞도 볼 수 없는 상황이 이어졌고, 이 지독한 황사는 곧장 남쪽으로 내려와 우리나라를 휩쓸었다. 겨울 황사의 발생은 이상기후와 인위적 요인에 의해 사막화가 가속화되는 것과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얼어있던 지표면이 녹는 시기가 빨라진 것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 집중적으로 부각이 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으로 기억됩니다. 2000년대 초반에 농도 1입방미터당 농도가 2000을 넘어가는 그런 황사 사례가 발생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에도 황사의 피해가 많이 보고되었고, 그다음부터 관심이 있었는데요. 따라서 2000년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그전보다는 많이 증가하였고, 그 후로도 작은 변동성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황사의 횟수와 강도는 2000년대에 들어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역대 황사의 농도가 높았던 순위를 살펴보면 모두 2000년대 이후에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황사가 관측된 일수 또한 마찬가지다. 1970년대에 비해 2000년대의 황사 관측 일수는 5배가량이나 증가했다. 해가 갈수록 황사의 농도는 짙어지고 발생 일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점점 더 극심해지는 황사. 세계의 석학과 전문가들은 주된 원인을 사막의 가속화에서 찾았다.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황사의 경우 절반 정도가 몽골 남부의 고비 사막에서 발생해 유입되는 전형적인 경로를 보였다. 하지만 고비 사막 동쪽과 만주에서 발원한 황사 유입 또한 늘어났는데, 이는 최근에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이다. 특히 만주에서 발생한 황사는 12시간 이내에 한반도에 도착하기 때문에 그만큼 농도가 짙을 확률이 높다. 현재 내몽골 고원과 중국의 만주는 사막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몽골에서는 천여 개의 호수와 900여 개에 달하는 강이 고갈됐고, 연간 모래폭풍 발생 일수가 20일에서 60일로 증가했다. 중국의 경우 전 국토의 약 30%가 사막화됐으며, 만주의 커얼친 사막은 매년 2km씩 사막이 확장되고 있다. 면적이 줄어드는 게 우리 한반도 면적만큼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그 인위적으로 이제 뭐 과도한 벌목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방목, 지나친 방목이라든지 인간적인 활동에 의해서 사막화가 늘어나고, 최근 들어와서는 기후 변화에 의해서 사막에 뭐 어느 정도의 그 강수량이 확보가 됐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굉장히 적은 양, 250mm 미만의 강수가 내리기 때문에 지나친 그 가뭄 현상에 의해서 점점 사막화가 늘어나고 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사막화는 인간의 활동과 기후변화에 의해서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 면적의 7.5배에 달하는 몽골은 이미 국토의 약 78%가 사막화가 진행된 상황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미래는 더 참담하기만 하다. 몽골 국토의 약 90%까지 사막화가 진행될 것이고,
기상 조건이 맞을 경우 몽골의 황사가 중국을 경유해 한국에 더 자주 찾아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황사를 어떻게 예측하고 대비하고 있을까? 황사 관측의 중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황사 감시센터. 이곳에서는 다양한 관측 방법을 통해 높은 정확도의 황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황사의 예보 지원과 관측 지원이 황사 감시센터를 통해 생산되는 것이다. 황사의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는 정확한 관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울 황사감시센터에서는 황사의 물리적인 관측, 즉 황사의 정확한 질량, 그리고 또 화학적인 관측, 황사에 어떠한 성분들이 있는지, 또 광학적인 관측, 또 대기 중에 빛을 얼만큼 산란시키고 얼만큼 흡수하는지에 대한 관측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황사 예보를 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몽골의 발원지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 황사 발원지와 우리나라 기상청 간의 국제 협력을 통해 지상 관측 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집, 황사 예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 천리안 위성을 통해서 매 15분마다 발원지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황사의 발원 규모와 진행 방향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황사 예보에 대한 정확성을 기하고 있다. 또 기상청에서는 보다 확실한 황사 예측과 예보를 위해 서울 황사 감시센터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황사 관측망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 독자적인 황사 예측 모델을 개발하여서 향후 3일까지의 정확한 농도 예측을 할 수 있는 수치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황사 발원지의 관측 정보 그리고 수치 모델 예측 결과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에 어느 시점에 어느 농도로 우리 올지를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국 규모의 관측망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황사 조기 경보와 동북아시아 황사 연구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황사 관측 시에는 공기 중에 황사 입자를 포집해 관측하는데 예보의 정확성을 위해 물리적 관측, 화학적 관측, 그리고 광학적인 관측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측만큼 중요한 것이 황사를 방지하려는 노력이다. 자연의 순리대로 진행되는 사막화를 억제시키거나 방지하는 것이 가능할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사막화 방지를 위해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는 그 포플라 유전자 은행에 해당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 지구상의 나무 중에 가장 그 유전적 다양성이 풍부한 나무가 포플라인데 중국이나 몽골에 저희가 이제 나무를 선발해서 최종적으로 선발된 나무를 그쪽으로 이식을 시켜서 이제 사막화 방지에 이용하고 있는 그런 나무가 되겠습니다. 사막화 방지 연구소에서는 유전적 다양성에 풍부한 포플러 나무를 염분에 강한 나무, 건조기후에 강한 나무 등 사막화 지역에 특화된 포플러 나무로 개량해 황사 발원지에 이식하고 있다. 사막화 방지에 포플러 나무가 적극 활용되는 이유는 유전적 다양성뿐만이 아니다. 속성수인 포플러 나무는 생장이 빠르고 번식력이 뛰어나 방풍림 목적으로 최적화된 나무다. 지금 보이는 이 나무는 고작 3년 만에 15m나 자랐다. 별도로 마련된 온실에서는 연구와 실험에 쓰일 포플러 나무를 보관하고 있는데 삽목을 통해 신선한 상태로 포플러 나무를 유지하고 있다. 포플러 나무의 특징은 맹아 번식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몸통을 잘라서 몸통을 잘르더라도
옆에서 그루터기에서 움이 무수히 발생하기 때문에 굳이 수확을 한 이후에도 다시 조림할 필요가 없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나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지를 한 젓가락 크기 정도로 잘라서 땅에 심으면은 바로 뿌리가 내려서 큰 나무로 유도할 수 있는, 그걸 우리가 이제 전공용어로 삽목이라고 하는데, 삽목이 굉장히 용이한 그런 수종, 대표적인 수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구 육지 면적의 3분의 1에 달하는 사막. 동북아시아 지역의 주요 황사 발원지인 몽골과 중국뿐 아니라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그리고 사하라 사막에서도 사막화는 진행되고 있다. 사막화 방지 연구소는 유전자 풀이를 통해 각 지역의 특수성에 어떤 포플러 나무가 적합한지 파악한 후 최적화된 나무를 개량하고 선발에 이식하는 과정을 계속 해나가고 있다. 1960년대 우리나라에 사는 나무 한 그루 없는 황폐지 벌거숭이 산 사막과 다를 것이 없었다. 하지만 정부와 국민이 함께 진행한 산림 녹화 사업을 통해 20년이라는 단기간 내에 성공적인 산림 녹화에 성공했고 세계적인 산림 녹화 선진국으로 우뚝 섰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산림 녹화 기술과 사막 방지 기술을 황사 발원지인 몽골과 중국 등에 전수하고 있으며 사막화 방지에 큰 힘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그 산림 복원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선진국 수준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와서는 뭐 산림청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코이카 등에서 우리나라 그 산림 복원 기술 플러스 새마을 운동 정신을 뭐 몽골이라든지 또 아프리카의 뭐 그 저개발 국가에 저희가 많이 보급을 해서 저희가 그 복원하는데 그 국제사회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막화 방지 연구소에서는 동국대학교를 비롯한 5개 대학이 황사 발원지의 사막화에 관련된 전 범위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몽골, 에티오피아 등 4개국과 협력하여 사막화 방지를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여기는 이제 배양실인데요. 그래서 밖에서 보셨던 포플러 클론들, 다양한 클론들을 무균 상태로 집어넣고 그리고 이 무균 상태에 다양한 그 스트레스의 기작들, 건조라든지 냉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조건을 주고 그리고 식물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황사의 원인이 되는 사막화의 속도를 조금 늦추는 것은 가능해졌다. 하지만 황사라는 자연재해를 완전히 멈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황사의 완벽한 예측 또한 현대 과학으론 불가능하다. 황사가 가져오는 이로운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황사 속에 섞여 있는 석회 등 알칼리성 성분이 산성비를 중화함으로써 토양과 호수의 산성화를 방지하고 식물과 해양 플랑크톤에 유기염료를 제공하여 생물학적 생산성을 높인다. 불편함을 당연하게 감수해야 할 자연현상인 황사는 우리의 욕심이 더해져 더욱 악화된 것이다. 비가 내리고 뭐 태풍이 불고 이거는 감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황사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 자연현상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황사가 오는 것을 미리 확인을 하고 그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은 함부로 거부할 수 없는 자연현상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거는 나쁜 자연현상이라는 인식은 굉장히 왜곡된 거죠. 정말 인간 중심적으로 왜곡된 그 인식입니다.
겨울이 끝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던 황사. 황사는 사막이 존재했던 역사만큼 오랜 시간 동안 발생한 자연재해다. 이런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 사막화의 가속과 지구 온난화는 이런 황사를 더욱 지독하게 만들었다. 이에 우리는 황사 예측과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사막화 방지를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황사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